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떻든 전 당대표는 이 이정근 발 돈봉투 사건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 민주당의 당대표로 있는 이재명 씨는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 FC 후원금 의혹, 그리고 백현동 의혹을 때문에 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죠. 대장동이 워낙 여러분들 하이라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백현동 개발 문제는 뭐 그렇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대장동보다 여러분들 규모는 좀 작지만 공무원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4단계 수직 상승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소위 주역이 김인섭 씨지 않습니까? 로비스트로 활동했고 2010년도에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재명 씨의 선거본부장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이재명 씨하고 절친한 사이라고 봅니다. 아마 연령은 이분이 좀 많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김인섭 씨 검찰 여러분들 구속영장이 떨어져 가지고 20일 동안 이제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김만배와 같이 이재명 씨도 김인섭 씨가 불까? 저는 불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인복이 있는 겁니다. 예.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잘한 일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그 주변에 예, 그런 예, 그 그룹 사이에는 이너서클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너서클에는 이재명 씨가 좀 카리스마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김만배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인섭 씨가 사실을 불지 않을 걸로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도 검찰이 기대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이재명 씨하고 여러분들 연결고리를 찾기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김인섭 씨입니다.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 용도 변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업체 스카웃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 로비를 했고 용도 변경이 4단계 이루어졌고 그 결과 여러분들 44억의 그런 예, 뭐라고 하죠? 이 저 사례금을 받았고 77억 가운데 70억을 이미 작년 연말에 이제 찾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대개 그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 저는 잘 안 볼 것 같아요. 검찰이. 검찰이 별별 수단을 다 이렇게 동원하겠지만 이 사람이 참 불기가 쉽지 않겠다. 예. 어쨌든 이 양반이 갖고 있는 막강한 파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재명 씨를 움직일 수 있는 아주 큰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김인섭 씨입니다. 이게 2022년도 2월 16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남욱 씨의 발언입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말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사고가 터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김인섭 씨가 뭐 아주 그냥 또 정진상이나 김용 씨하고 다른 차원의 그런 이 연대고리가 이재명 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씨가 이 양반한테 상당히 여러분들 뭐죠? 빚을 많이 졌던 것 같습니다. 김인섭은 성남시에서 허가를 대신 받아주는 허가방입니다. 성남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섭이
이재명 시장과 대면하는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재명 시장도 성남시 국장들도 함부로 못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과 김용과 차원이 다른 그런 형태의 관계가 김인섭 한국하우징 기술의 대표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유동규 씨가 정진상 씨하고 여러분 끈을 연결하게 된 것이 이 김인섭 씨가 하던 나로도 횟집에 여러분들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가 만나 술을 자주 마셨고 유동규가 여러분 4천만 원 정도 술값을 여러분들 대신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김인섭이 여러분들 그 횟집에 자주 간 것은 매상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재명 씨와 여러분들 같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차원의 관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주위 인물들 가운데 가장 이재명 씨의 하고 긴밀한 관계 좀 대등한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이 김인섭 씨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정진상과 김용은 이재명과 수직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김인섭 씨는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인물일 것이다. 걔가 저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에서 김인섭 부탁은 어지간하면 다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형동 개발사업 사업 인허가권을 김인섭이 다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사업이고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일하게 사고가 안 터지는 방법은 바로 이재명이 승리했으면 모든 문제는 다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겼으면은 이재명이 이겼으면 이런 이야기 뭐 논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이 왜 못 이겼냐 이야기죠. 예? 이재명이 왜 못 이겼습니까? 이 두 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서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전혀 안 된 겁니다. 경상북도에서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에 다섯 번째로 이렇게 많이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편투표를 조작하는 방법하고 이런 데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투표지 부르기를 아마 손을 대야 될 겁니다. 투표지 부르기에 조작값을 입력하든지 뭐 그런 방법을 썼겠죠. 검찰 수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뭐 확정적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몇 백만 표를 훔쳤는지 이걸 이겼으면 다 덮을 수 있었던 겁니다. 더 세게 조작을 했으면은, 여러분, 제가, 이재명 씨 여러분들, 응? 선거 여러분들, 뭐 선거본부장이나 이렇게 가지고 이런 걸 손을 대는 작업을 했으면은, 저는 일처리를 아싸리 하게 여러분들 깔끔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확실히 조작했겠죠. 이런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안 하는 겁니다. 직장 시험하면서 가장 제가 볼 때 싫어하는 인간들이 뭐 일 흐리멍텅하게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화끈하게 조작을 해야죠. 화끈하게 조작했으면 다 이겼는 거죠. 이를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재명으로 향하는 백행동 수사인데 이 김인섭 씨가 2010년도에 성남시장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댄 겁니다. 2010년부터 이재명 대표가 왕래가 없었다 이렇게 김인섭 씨가 주장을 해봤는데 2016년에도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가 경북 안동 일정, 이게 고향입니다. 경북 안동 일정에 동행할 정황을 포착했대. 이때가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이름 다퉜던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할 때입니다. 고향을 갈 때 여러분들 동행할 정도니까 얼마나 긴밀한 사이겠습니까? 김인섭 씨가 이재명 씨를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재명 씨가 그냥 좋아한 게 아니고 케미칼이 맞았겠죠, 서로가. 거기다 일처리도 잘하니까. 이 사람 외모를 보니까 일처리를 깔끔하게 할 사람입니다. 입이 무겁고 네, 그래 절대 안 불 겁니다. 검찰이 이제 수사관들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 묵비권 행사하고 뭐 또 그렇게 넘어가겠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016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부터 왕래가 없었다. 그런데 2016년 말 이재명 당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했을 때 김인섭 씨가 안동에 머물렀던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때였기 때문에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 선거를 돕기 위해 동행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김인섭 씨가 2016년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왕래해온 다른 정황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이 양반 절대 이놈들 안 불 겁니다. 난 딱 보니까 뭐 불지 않을 거로서 딱 나오는데. 예. 검찰이 이제 어떤 수사 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증거물을 가지고 압박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뭐 이 사람은 한복 단단히 챙겼습니다. 이 이제 용도 변경 4단계 수직 상승을 시키고 그게 이제 사례금으로 한 77억 정도를 받은 모양입니다. 77억을 받았고 그 가운데 이제 30억 정도 현금화하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여러분들 이재명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이재명 씨가 참 사람 하나는 잘쓴것 같다. 수직적 관계에서는 정진상과 김용과 김만배가 있고 수평적 관계에서는 김인섭 씨라는 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사건 추이를 여러분들이 좀더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뭐 생산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책이 안 팔리겠네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렇게 뭐 매일 뭐 예, 책보다 더 재미나는 일들이 소설보다 더 재미난 일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 다 터지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